예수님의 뿌림을 먹고 찬양할래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카라 유치원 7세 열매반 MG입니다. 제가 소개할 것은 사랑을 먹는 달팽이입니다. 달팽이로 인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것은 은혜의 달팽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달팽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애완동물로 고슴도치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카레유치원에서 여름방학 때 산천에서 가져온 달팽이 새끼를 받고 잘 키우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집에 오면 달팽이를 찾아보고 돌보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달팽이가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달팽이 한 마리가 달팽이 통에서 탈출하여 밖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때 저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처럼 달팽이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정말 대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책 읽는 사이 15분이 지났을 때 그 달팽이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달팽이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제 동생이 달팽이 통을 건드려 달팽이가 빠졌더미 위에 흩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슝! 진리야! 무슨 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정준이, 엄마, 엄마.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잖아. 왜 또 무슨 일이야? 정준이가. 정준이? 정준이 성준이 왜 또? 뭐 그새 또 뭐 먹었어? 똥이야? 사이팬이야? 플라스틱이야? 뭘 먹었어? 이리 와봐. 뭘 먹었어 너? 달팽이를 먹을지도 몰라. 달팽이가 날짜도 몰랐어. 달팽이를. 뱉어봐. 뱉어. 아니 먹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동네가 떠나가라 우는 애가 있더니 우리 딸이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딸? 여보 글쎄 성준이가 달팽이를 먹었대요. 아 성준이가 아, 와봐요. 뭘 먹어? 정말 미안해. 이젠 정말 설마 달팽이도 먹은 거야 너? 여보 얼른 얘 좀 안아봐요. 아 알았어. 아 성준아 너 달팽이 먹었니? 아 미안해. 어 그랬구나. 엄마 엄마 성준이가 달팽이를 먹을지라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엄마. 아 우리 집 많이 속상할 텐데도 동생 탓도 안 하고. 진짜 괜찮아. 저번에 죽은 달팽이도 살리신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나사로 군별이가 이렇게 쉽게 죽을 리 없을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 하나님 우리 지우 마음 만져주시고 반드시 달팽이 찾게 주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찾아보자 찾아보자. 아니 좋아.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 여기? 뭐? 여기? 이 빨래더미에서 찾으라고. 네 지우야 못 찾아. 아, 여보 우리 기도했잖아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기 울잖아. 얼른 찾아봐요 찾아보자. 아니 성준아 너도 찾아봐. 아니, 아유. 아이고 아직 아니고 이거 찾아보자 한번 이제 찾아보자 이 찾아보자 그래. 이리 한번 보자 너도 찾아 너 찾아봐 찾아봐 뱉어 뱉어 아니 그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럼 자기는 바지 봐요 바지 내가 바지 알았어 수건 볼게 수건 아우 이걸 어떻게 찾아 아우 못 찾겠다 지우야 어떡하니 우리 가족은 빨랫감을 하나하나씩 샅샅이 흩어봤고 꼭 수건 끝에 잘 맞아 어떻게 돼요? 아빠 탐사하는 도중 남은 달팽이 한 마리도 찾겠습니다. 할렐루야! 빨래더미에 떨어진 달팽이를 만나게 하시며 저의 믿음을 늘려주십니다. 여러 번의 죽을 이 달팽이들은 어느 날 물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중 체력이 약한 달팽이 군별이가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여행 갈 때 꼭 애지중지하며 데려간데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게 됐다는 것이 선포됐고 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굳게 먹고 남은 한 마리 적성스럽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놀러와 친구의 동생이 벌레 하고 달팽이를 건드려 남은 달팽이 한 별이마저 죽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번 여행 때도 이틀 뒤에 깨어났던 것을 생각하며 종이 달팽이를 만들어서 키우면서 한별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이틀이 훨씬 지났는데도 달팽이가 움직이지 않자 엄마는 이제 그만 한별이 빠빠이 할까? 라는 물음을 물어보셨습니다. 나는 그때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가는 거야? 라는 물음을 되물으며 정말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달팽이를 키우기 전 하나님께서 우연히 집 앞에 보여주셨던 달팽이를 생각하며 이번에도 달팽이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달팽이를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슬펐습니다. 슬픔을 달래기 위해 종이 달팽이를 만들어서 키우기도 했지만 이미 하늘나라에 간 한별이와 군별이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잘가 고마웠어 라고 말할 때 정말 가는 걸 알게 됐고 나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그치지 못하며 달팽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다시 달팽이를 키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아빠와 코팡 사이트에서 달팽이를 장바구니에 넣기도 하고 달팽이 농장에 데려가 달라며 졸라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달팽이를 예비해 주셨을 것이라고 하며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날이 추워 이제 달팽이가 모두 겨울잠을 자러 갔을 것 같았습니다. 3일 후 비가 내리는 주일날 엄마는 하나님께서 달팽이를 보내주었을 것 같다며 한번 달팽이를 찾으러 나가보자고 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빗속에 달팽이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볼까요? 슝! 엄마! 우리 오늘 달팽이 찾아? 새 가족을 만나는 거야? 마침 비도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보내셨을 것 같아. 멀리 갈 것도 없어. 여기 집 바로 앞 인도로 갈 거야. 얼른 가보자. 옷 입어보자, 우리 지유. 잠깐만 기다려.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야. 성준이 옷 좀 입히고. 아니, 우리 여기 바로 집 창문 앞 인도로 갈 거예요. 우리 먼저 갈 테니까 성준이 옷 입히고 천천히 오세요. 잠깐만 기다려. 우리 다 같이 차로 갈 거야. 아빠, 나 나갈 준비 다 됐는데 문 앞이야! 아니 무슨 집 앞으로 가는데 무슨 차야. 집에 가는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 그치, 약간 억지가 있긴 하지. 근데 지유야, 달팽이는 우리가 나간다고 있는 게 아니고 아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 같아. 우리 아빠 말씀대로 해볼까? 알았어요, 아빠. 기다릴게요. 얼른 준비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차로 가는 거야. 모두 달팽이 만나러 갈 준비 됐지? 네! 자, 출발하자. 잠깐. 기다려 가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유가 하나님보다 달팽이를 더 사랑했지만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새 달팽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다 같이 달팽이는 지유에게 우리에게 왔을 지어다. 아멘. 아멘. 가보자. 아빠? 엄마, 달팽이 있어? 보여? 한번 우산 한번 들어볼래, 지유가? 고마워. 보자. 이쪽. 여기 지유, 여기 달팽이! 달팽이 한 마리 있어! 진짜? 돌 아니야? 돌 아니야? 돌 아니야! 원래 아빠한테 가져, 보여줘. 여기도 있어. 아빠, 엄마 달팽이 찾았어! 나
정말 축하해. 근데 이번에 아빠 마음에 하나님이 새 말을 준다고 하셨어. 자, 우리 조금만 더 찾아볼까? 이번엔 삼둥이 달팽이야. 아빠 말씀 들어야지, 들어야지, 들어야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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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두 마리다,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됐지?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여기, 여기, 여기. 달팽이다! 쟤 진짜 세 마리! 우와! 엄마랑 달팽이 들고 자 여기 넣어봐. 하나님 달팽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 딸 사실은 아빠가 우리 집 앞에서 달팽이 못 찾으면 저기 멀리까지 가서라도 우리 집 달팽이 만나게 해주려고 그래서 차 타고 가자고 한 거였거든. 딸 정말 축하해. 아빠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새로운 달팽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칼라에서 처음 달팽이를 받고 그저 고슴도치 대신 키울 수 있는 생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온 종일 달팽이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조차 달팽이가 오늘도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라며 흠뻑 빠졌습니다. 애지중지하던 달팽이가 죽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 많이 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희 집 앞에 달팽이 세 마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늘 달팽이가 죽나 안 죽나 두렵고 믿었던 저였지만 이제는 자고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팽이를 보러 가는 저로 변화시키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한별 콘서트를 준비하며 우리 가족은 서로 배려하고 화내지 않고 도와주는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빛으로 와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가족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늘 달팽이가 죽나 안 죽나 두렵고 믿었던 저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